자, 이제 다음 16번 들어가죠. 16번. 16번. 아유, 그냥. 그렇죠. 제가 그냥 노래를 불렀죠, 노래를. 뭐? 현재 우리나라는 근질점에 위치할 때 겨울, 원질점에 위치할 때 여름. 그거 알아야 된다니까. 현재 자전축 경사각은 23.5도. 알아야 된다고요. 토달지 말라고 했지, 제가. 좋습니다. 딱그 암기 요소가 빠져 있을 땐 절대 안 풀리게끔 출제된 문제라 볼수 있어요. 자, 그림과는 지구의 공전교도를, 나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구 자전축 세차 운동방향은 지구 공전방향과 반대이고 주기는 약 26,000년이다. 사실 세차 운동에 대한 이런 정보 역시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설정을 굳이 왜곡시켜서 문제에서 설정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갑니다. 세차 운동과 자전축 경사각 이외의 요인 변하지 않는다. 즉, 이심률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풀으십시오. 라는 소리 되겠죠. 오케이? 자, 약 6,500년 전 지구가 A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는 겨울철이다. 오케이. 자, 현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가 북반구 겨울이에요. 하, 요걸 알아야 된다고, 요거를. 근데 사실 이것도, 봐봐. 제가 저거, 개정 전에 마지막 수능 때 저거 못 외우고 있으면 안 풀리게끔 상황 설정돼가지고 질문이 나왔으니까, 현재 근일점 위치할 때 북반구, 남반구 계절, 원일점 위치할 때 북반구, 남반구 계절이 어떠한지는 반드시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막 해. 하지만 그 이야기를, 그냥, 그래,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걸 꼭 챙겨가겠다, 이렇게 잘 챙겨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또 귀뜩으로 듣고 그냥 넘기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차라리 이렇게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더 냉철하게 각인시켜주는 문제가 등장했으니 아마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이걸 진짜 알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서 차라리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현재. 그럼 6,500년 전. 이거는 계절을 묻고 있기 때문에 자전축 경사각의 크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든 작아지든 그게 계절을 바꾸지 못하거든. 자전축 경사 방향, 요게 계절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세차 운동에 의해서 겨울인 지점에 위치한 6,500년, 즉 4분의 1 주기만큼 시간이 경과하면 겨울인 지점이 지구 공전의 반대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져. 6,500년 후엔 여기가 겨울이 돼요. 근데 6,500년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야지. 6,500년 전이라면 여기가 겨울 돼야지. 안 그래? 남반구는 여기가 여름 되고. 따라서 A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는 겨울철이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해왔던 세차운동이 나타날 때 특정 계절이 나타나는 포인트의 위치 변화 했던 거 고스란히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니은 보기 할때 6,500년 전 나오니까 여기가 겨울이라면 북반구는 여기가 여름 돼요. 됐지? 나머지 계절도 써볼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순서 아시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니까 겨울 다음에 도래하는 계절이 봄. 봄 다음에 오는 계절이 가을. 아니지, 여름 다음에 오는 계절이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 그지? 저렇게 된다고. 이게 6,500년 전의 상황을 제가 주황색 분필로 표시한 거예요. 자, 니은 보기. 북위 35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6,500년 전 현재보다 작다. 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기온의 연교차물어 볼 때, 우리가 여러 자료에서 할때 제일 손쉽게 빡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다? 그죠? 자전축 경사. 안 그래? 기온의 연교차는 자전축 경사각이 똑같아도 여름, 겨울일 때 지구 태양 거리가 이심률 변화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 세차 운동에서 여름, 겨울 지구 태양 거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도 다 가능하긴 한데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는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로 기온 연교차의 크고 작은을 비교하는 게 가장 쉬웠거든. 그럼 6,500년 전을 봐. 현재보다 자전축 경사각이 크네. 그럼 북위 35도건 어디건 기온 연교차는 6,500년 전이 요걸만 봤을 때는 현재보다는 커야 돼요. 그럼 니은은 일단 말이 안 돼요. 됐지? 세차 운동이 어쩌고저쩌고 사실은 볼 필요가 없다니까.
세차 운동에 의한 결과는 자전주 기온 연결차를 작게 했는데 이거는 기온 연결차를 크게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한다고.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건 자전주 경사각을 볼 때 기온 연결차는 6500년 전이 현재보다 커야 돼. 그럼 보나 마나 세차 운동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기온 연결차는 커지는 상황으로 문제가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자, 자전주 경사각을 똑같다라고 가정하고 세차 운동에 따라서 계절이 겨울과 여름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만을 고려한다면 잘 봐. 현재는 겨울이 근일점이었어. 안 그래? 현재 겨울일 때 지구태양 거리보다 6500년 전 겨울일 때 지구태양 거리가 이거보단 이게 더 멀어요. 뭔 소린지 이해합니까? 현재 원일점에서 여름이었거든요. 지구태양 거리 되게 멀었어요. 알겠지? 이 공전궤도에서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진 포인트가 여기라고. 근데 6500년 전에는 여름이 여기가 돼. 여름일 때 지구태양 거리는 지금 여름일 때 지구태양 거리보다 가까워진 거라고. 안 그래? 자전주 경사각이 똑같다 하더라도 6500년 전에는 여름철 지구태양 거리 가까워졌고요. 겨울철 지구태양 거리는 지금보다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6500년 전에는 여름철 지구태양 거리가 가까웠고 겨울철 지구태양 거리는 멀었던 거지. 과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기온 연결차는 6500년 전이 현재보다 컸던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센스 있게 푸는 게 필요하다고. 아직 네 번째 페이지를 펼치지 않은 상태에선 일단 빨리 풀어놓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실전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디귿. 남위 35도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약 13,000년 후가 현재보다 낮다. 잠깐, 이거는 연교차가 아니라 여름철 평균 기온 물어봤네? 여름철 평균 기온? 근데 이것도 이제 여름철 지구태양 거리가 얼만큼 가까운지 뭔지에 대한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자전주 경사각의 변화가 딱 대놓고 그냥 빡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바로 비교해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해볼게요. 13,000년 후 이때거든 이때? 현재보다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작아졌어요. 근데 남반구든 북반구든 여름철이면 자전축 경사각이 작아진 만큼 현재보다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지고 햇빛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어야 되거든. 인정? 그러니까 남위 35도에서 이것만 봤을 때 여름철 평균 기온은 13,000년 후가 현재보다 낮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그러면 더 볼 게 있다 없다? 없다. 계절 특정됐지? 이게 일단 맞다라고 하면 저거 볼 거 없어. 보나 마나야 저건. 보나 마나. 저기서 뭔가 상반된 결과가 나온다면 문제가 잘못 나온 거라니까요. 그래도 확인. 남위 35도야. 남위 35도. 13,000년 후. 자, 현재 남반구 계절을 흰색 분필로 쓸게요. 남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이었어. 13,000년 뒤에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완전 반대가 되면서 반주기만큼 경과한 후니까 원일점에서 여름이 돼요. 남반구는. 그러면 이거 배제하고 저것만 봐도 남위 35도에서 여름철 지구태양 거리가 13,000년 후에 멀어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 현재가 여름철 근일점이면 현재가 아닌 그 어떤 시기에도 다 먼 거 아니냐? 안 그래? 세차 운동만 고려한다면? 어쨌든 13,000년 후에 남반구 여름철 지구태양 거리는 지금보다 멀고 게다가 자전축 경사각까지 작아져서 여름철 태양 남중고도는 낮아졌고 낮의 길이는 지금 여름철보다는 조금 짧아졌을 테고 하루 왼종일 햇빛 들어온 양이 지금보다는 좀 적어졌으니까 이걸 보나 저걸 보나 어쨌든 여름철 평균 기온은 13,000년 후가 현재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따로따로 다 그리지 않고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충분히 그 상황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고 인지가 안 된다면 그림 그려보는 거 해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공전궤도가 이렇게 찌그러지게 표현한 그림은 이거를 완전히 공전궤도는 위에서 쳐다보고 위에서 딱 이렇게 내려다본 그림을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한 거라기보다는 약간 비스듬하게 쳐다보고 그린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해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과장되게 표현한 거야. 자칫 이 거리랑 이 거리랑 얼추 비슷하다라는 말도 안 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공전궤도상의 모든 포인트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 여기,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이 여기여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특정 계절일 때 지구 태양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차 운동에 의해서 어떻게 거리가 달라지는지가 이 문제에서는 나름의 중요한 질문 포인트였다고. 물론 자전수 경사학에 대한 것도 뭐 곁들여져서 사실 이걸로 좀 더 편하게 풀리긴 했지만, 그죠? 여기 이제 20률 변화까지 추가가 된다면, 20률 변화에서 근일점 지구 태양 거리가 더 가까워지거나 좀 더 멀어지거나 이런 변수가 또 설정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한 번 더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자, 여기까지 세 번째 페이지 문제 풀었고, 사실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듣기 어떻게 들리실런지 모르겠는데, 16번까지 풀이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땐 요만큼의 함정적 요소가 있었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정상적인 수순으로 우리들이 함께 했던 공부를 충분히 잘 따라오시고 그에 걸맞는 복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주 편안하게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사실 전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나 저희 이런 말씀이 저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좀 안 나왔습니다 라는 분한테는 조금 상처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건 그래요. 하지만 그런 분들 혹시나 조금 이번 시험에 대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조금 상처를 받거나 일단 여기 16번 문제까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틀렸다 라는 분들은 쓰리지만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 쓰리라는 상처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긴 시험 시간 동안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잘못 읽고 잘못 풀었는지 이런 요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아예 완전 엉뚱하게 잘못 생각해서 틀린 건지 아예 그냥 문제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는지 아니면 그냥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 지식이 아예 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원인 분석을 하셔야 돼요. 맞은 문제도 완벽하게 100% 이해해서 풀고 맞았는지 대충 왠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이거 맞는 것 같은 데서 얻어걸려서 맞은 건지 그냥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완벽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고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뭔가를 얻어가고 챙겨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중간 단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맘상해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